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경향을 보면은 첫째, 이재명 지사가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지만은 거기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냐 하는 게 온갖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통 경선이 끝나면은 컨벤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극적 효과가 더해져가지고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지율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4 내지 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대표가 독자 출마를 한다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에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범야권 단일화, 보수 중도 단일화가 승리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결정되든지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지난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20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 가상대결인데요. 가상대결 상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네 사람으로 가상대결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재명 34%, 윤석열 33.7%, 심상정 4.2%, 안철수 4%, 기타 후보 13.8%, 후보 선택할 사람이 없다 7.4%, 잘 모름 2.9%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24%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34대 33.7이니까 이것만 같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철수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로 이렇게 대결이 된다면 이재명 32.4, 홍준표 27.2, 안철수 5.1, 심상정 5.0, 기타 후보 13.7, 없음 11%, 잘 모름 5.6%.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후보 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30%는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32.4, 홍준표 27.2니까 이재명과 붙어서 윤석열이 조금 더 유력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이 홍준표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보다 앞선다. 막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을 밀겠다고 하는 사람이 14.2%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을 찍겠다는 사람이 40.3%나 돼요. 완전히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금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고민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홍준표 이런 가상 대결에서 보면은 어떤 결과냐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에서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은 13.3%밖에 안 돼요. 차라리 홍준표를 찍겠다는 사람이 29.9%, 다른 후보 찍겠다는 사람이 21.6%,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15.5%, 부동층 22.3%. 이번 이낙연 지지자들이 아주 다음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반감보다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제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놀랍게도 이낙연 62%, 이재명 28%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인데 여기서는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이 집단이 이재명이 후보로 결정되니까 결선 투표로도 가지 않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지지자들 수만 명이 이재명 경선 결과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당규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당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국민의힘 후보 지지로 돌면은 이재명은 아주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동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느냐는 거죠. 지금 벌써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낙마할 경우에 대타로 타이에 의해서 지금 거론되는 거죠. 유시민, 김부겸 이런 사람들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후보 교체론이 나올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국회 답변에서 이재명은 피고발인이니까 당연히 수사한다. 그건 뭐 당연히 하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누구냐? 말하자면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의 배당금 1200억의 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김만배의 이 말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도 일단 수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직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이재명 수사를 상당히 좀 끓이는 겁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여론이 나오고 증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재명 수사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재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이재명을 소환하고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과연 이재명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일단 이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제 승복하겠다고 했지만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도 제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김부겸 국무총리 글쎄요 유시민은 좀 뭐 그런데 하여튼 대체 후보군이 아마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 편으로 보면은 범야권 단일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범야권 단일화를 이루려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되든 진 사람들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긴 사람이 적극적으로 안철수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안철수가 대표하는 이 5%는 중도표입니다. 보수와 중도가 한 덩어리가 되면 그 시너지 효과로 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바로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기치를 내걸어가지고 압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다시 안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5%의 지지율은 당락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